안녕하세요. 겜조TV 슬루스의 신작 게임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게임은 팟페이스의 타임트래블러입니다. 메카닉이나 사이버거도 나오는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네요. 여러 캐릭터를 뽑아서 수집, 육성하는 캐릭터 RPG 형태는 아니고 워리어, 거너, 어쌔신 3종의 직업 중 하나를 골라 하나만 꾸준히 육성하는 액션 MORPG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자동전투를 지원하므로 복잡한 컨트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오프라인 전투 시스템 등 방치 요소가 준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게임 속에 수집형 RPG 요소도 있다고 써있던데 캐릭터가 아닌 탈것 수집이니 이 부분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릭터도 4등신의 동화풍 감성의 그래픽입니다. 그래픽만 동화풍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도 소년만화적 스토리입니다. 액션성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냥 무겁지 않고 스피디합니다. 경직도 없으니 풀타임 되면 퍼붓는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르적 특색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출시된 신작들이 워낙 일반 방치형 아니면 양상형 MMORPG 위주였기 때문에 장르 자체로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비스화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RPG 장르임에도 공식 카페도 없어 이용자분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팟페이스 자체는 이 밖에도 여러 타이틀을 론칭하여 운영 중인 곳이지만 한글화 타이틀은 이번 타임 트래블러가 처음인 것 같네요. 게임 소개 자료나 대표 이미지에도 오타가 있을 정도니까 한글화 만족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상도 고려를 안 했는지 폰트가 워낙 작아서 사실 읽기도 힘듭니다. 성장이 빠른 편입니다. 액션 RPG에 중점을 두고 방치형 편의를 더한 터라 아주 조금은 더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스토리 비중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VIP 시스템이나 과금 유도 등 모바일 게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요. 미리 알고 플레이한다면 흠잡을 곳은 없어 보입니다. 팟페이스의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